메디컬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라벤더입니다. 메디컬허브에 사용되는 라벤더의 학명은 레반델러 앵거스터폴리어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에서는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100종 이상의 다양한 종이 있지만 식용차로 사용되는 것은 잉글리쉬 라벤더와 프렌치 라벤더이며 최근에는 재배가 쉬운 엘 앵거스터폴리어의 잡종인 레반델러 인터미디어를 약용과 상업용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 앵거스터폴리어의 화학성분은 리놀릴 에서테잇, 리넬롤, 탄닌 및 캐리오필린의 주요 함량을 포함하여 라벤더 오일에서 약 100가지의 개별 식물 화학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엘 앵거스터폴리어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포함하여 항염증, 항세포 사멸, 항산화, 항돌연변이 및 신경보호 효과를 포함하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엘 앵거스터폴리어의 리날롤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이며 진정제와 항불안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리날릴 아세테이트는 항경련제, 신경보호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전증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질환의 치료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항염증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벤더 제제는 전통적으로 경미한 불면증과 같은 특정 신경 관련 장애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럽 전통 약초 시스템에서 라벤더 꽃차, 목욕 및 베개의 주요 용도는 순환 진정제입니다. 유럽 민간 요법에서 라벤더 제제는 진경제, 구풍제, 위장 및 이뇨 작용에도 사용됩니다. 라벤더 꽃과 오일은 후두염, 천식, 부비동염 및 칸디다 감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라벤더 꽃의 내부 사용은 현재 불안 또는 불면증, 신경성 위 자극 및 신경성장 불편에 대해 독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경안 정제로서 라벤더의 향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를 위해 페이셜 스팀 또는 입욕제로 사용하면 좋고 깔끔하면서도 상쾌한 꽃향기와 맛이 있는 티로 일상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섭취 시에는 ETST에 150ml의 끓인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5에서 10분간 우려냅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허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허브를 만나보세요.